그 뭔 게임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그 에르나크의 제보라는 게임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랬었어. 에르나크의 제보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패미컴 시절에, 그러니까 NES죠, 닌텐도 시스템 시절에 이때랑 같은 시절의 게임이 뭐가 있냐면은 파이널 판타지가 있어요. 많이 옛날 게임이죠. 파판 1이에요. 이스 1, 젤다 2, 파판 1 이런 게임들이 있어요. 그 시절 게임인데 이 게임이 왜 유명하냐면요, 1987년에 발매가 돼서 최초 클리어가 2000년이었어요 최초 클리어 2000년. 클리어 깔이 13년 걸렸어요. 와우. 게임은 탑뷰 액션 게임이에요. 당시 자주 볼 수 있었던 이러한 그래픽에다가 라이트랑 다크 게이지가 있는데 이 라이트랑 다크 게이지를 효율적으로 조절해가면서 몬스터랑 싸워서 맵을 진행시키는, 그 A버튼이 공격이고요, B버튼으로 이제 스테이지 안에 있는 돌 같은 거에다가 라이트를 비춰서 거기 안에 있는 힌트를 찾는 거야. 이 게이지의 비율 따라가지고 아까 말한 그 라이트랑 다크, 라이트가 높으면은 퍼즐 푸는 게 편해지고 다크가 높으면 체력이 증가해서 전투가 편해져요. 그러니까 대가리랑 전투를 적당히 잘 맞춰다가 게임을 하면 되는 굉장히 웰메이드 RPG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막상 실제로 해보면요, 이 화면을 나갈 수가 없어요. 왼쪽으로 나가면 위에서 내려와요. 위로 나가면 이쪽에서 튀어나와요. 이 돌에다가 빛을 비춰갖고 확인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 화면에서 나가는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여길 나가는 방법이 뭐냐,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서 십자키 위 버튼을 누르고 있어. 그럼 비벼지면서 나가죠. 버그가 아니야. 이게 클리어 방법이에요. 심지어 보여준 이 풀숲 안에 힌트가 들어있는데 힌트랍시고 써있는 게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게 정식 공략법이야. 옛날 게임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도 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플레이 타임이 13년이 걸렸다라는 것도 아니야. 뭐냐면은 그 일단 캐릭터가 존나 약해. 난이도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수수께끼 풀이도 아까 같은 것들밖에 없어. 다음. 여튼 그래서 이 게임이 13년 동안 이 사람들이 왜 꼬라박았냐면 여기 성격 게이지에 아까 라이트랑 다크가 있다 그랬잖아. 이게 문이 있어. 이 문이 열리는 조건은 다크 게이지 100%야. 근데 이 문을 넘어가면은 최종 보스로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라이트를 100%를 맞추지 않으면 보스한테 데미지가 안 들어가. 근데 이거를 연구하던 사람이 요 게이지의 이만큼 50%에서 조금 위로 맞췄더니 문이 열린 거예요. 이걸 맞추는 데까지 13년이 걸렸어. 힌트가 없으니까. 당연히 다크 게이지를 올리는 게 문을 열는 조건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롬파일을 뜯어가지고 알아본 거야. 그래서 13년 만에 이 문이 열리고 최종 보스들을 잡아서 엔딩이 나왔어요. 이게 2000년이었어. 어처구니가 없지. 옛날 게임들은 은근 이런 게 많았다. 쪽쪽뿅.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데 게임 속에 있는 저기 그 괴담 같은 거. 뭐 유명한 거는 이제 뭐 브레이드에 있는 남자 주인공이 사실은 스토커였다 이런 것들? 포켓몬 계단 같은 것도 있지. 레지기가스도 있고 란큘러스 같은 것도 있고 신전생 이 패키도 아 그런 것도 있지. 맞아. 그런 것도 있지. 빨간 글씨가 도배된다는 전사. 옛날 그런데 계단 보면은 되게 피식하고 어처구니 없는 게 있는가 하면은 진짜 그럴싸한 것도 있었거든? 그 득회5에 진짜 좀 소름 돋는 게 하나 있는데 드래곤 퀘스트는 결혼 시스템이 있거든? 결혼 시스템이 있어서 NPC랑 결혼할 수가 있어요. 비앙카랑 플로라. 아마 저기 뭐 히토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왼쪽 캐릭터에 신세를 많이 쓸 수 있는데 비앙카를 데리고 자요. 알파카라는 마을 가서 자. 그 숙박을 하는 거지. 일단 잤어 일단. 다음에 폭포의 동굴에 가가지고 메인 파티에 비앙카를 추가해. 그 다음 플로라랑 결혼해. 그러면 석화 상태에서 깨어나서 산속 마을에 가면은 묘가 하나 늘어있어. 이런 거 진짜 소름돋아. 당연히 도시전설이고요. 다음. 그리고 이거는 득회 원투 실화. 이건 뭐냐면은 님들 그 롱맨 해봤죠? 롱맨 X 시리즈. 롱맨 X 시리즈에 비밀번호 있죠? 어디 스테이지 몇 번 비밀번호 이렇게 8개 입력하는 거. 이게 패스워드 입력해가지고 어디부터 이어가는 거. 득회 원투도 그런 식이에요. 세이브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부활의 주문을 틀렸다? 이걸 부활의 주문이라고 그랬거든? 이걸 틀리잖아? 로드가 안 돼. 근데 이게 52글자야 실화 기반 충격이야. 모험 해서가 소멸했습니다. 보켓노쇼가 키에 맛있다. 얘는 근데 모험에서는 세이브 기능이거든? 저 모험에서가 사라졌습니다 라는 저 메시지는 그냥 버그거든?
유저의 잘못이 아니고? 그 메시지 중에 그 저 첫 글자가 이제 죄송합니다만이라고 시작되는 메시지가 딱 또 죄송합니다만 모험에서 1번이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세이브가 날라갑니다. 버그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많지 않았어? 옛날에 고전 게임 특유의 히든 커맨드나 유독 이상한 데서만 발생하는 버그들? 여신전생 시리즈에도 이제 그 도미네이터라는 아이템을 얻는데 거기서 이제 도미네이터를 얻으니까 도미네이터를 입수했다. 도미네이터 딱딱 뜨고 게임 프리징되는 버그가 있었거든. 빨간 화면 말고 게임 꺼줘요.